개성 넘치는 인디밴드 혁오의 보컬을 맡고 있는 오혁 씨의 미드센추리 모던 스타일의 인테리어 아이템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2017년 TVN 프로그램 그 녀석들의 이중생활을 보시면 전에 살던 옥탑방에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고 현재까지 꾸준히 꾸며나가면서 정말 유니크한 인테리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후 1년 뒤 스페인의 리빙 매거진 아팔타멘토에도 실리게 되면서 감각적인 인테리어를 보여주곤 했는데요. 바닥을 붉은 벽돌 타일로 작업해 가구뿐만 아니라 집 자체가 미드센추리 시기에 미국 주택 같은 느낌을 주는 공간이었습니다. 거실을 보시면 현재 비초회에서 판매 중인 모든 제품이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606 유니버셜 쉘빙 시스템, 620 체어 프로그램, 621 테이블 이렇게 세 가지인데 그중 606 유니버셜 쉘빙 시스템은 강민경 씨의 집에도 있던 디터람스의 모듈식 제품으로 원하는 대로 맞춰서 사용하는 선반입니다. 오혁 씨는 거실 한 편을 전부 이 선반으로 맞춰서 TV, 책, 음향기기, 장식품 등으로 가득 채워두셨고, 방에서도 행거와 책상 등으로 활용하고 계신 걸볼수 있었습니다. 거실의 비초에 또 다른 제품, 620 체어 프로그램도 디터람스가 설계한 제품으로 이 제품 또한 모듈식 제품입니다. 하나만 사용해서 풋스툴과 함께 암체어로 사용할 수도 있고, 간단한 조립으로 두 개, 세 개, 네 개까지 늘려서 쇼파로도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제품입니다. 오혁 씨는 쇼파도 이 제품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셨고, 암체어에 수틀까지 같이 사용하고 계신 걸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쇼파 양쪽 옆에 하나씩 있는 사이드 테이블은 621 테이블입니다. 마찬가지로 1962년에 620 체어와 함께 디터람스가 디자인한 제품으로 두 개의 사이즈가 있고 일반적으로 세워서 사용하거나 눕혀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 영상을 보시면 거실 메인 커피 테이블로 놀사의 라치오 커피 테이블을 쓰고 계신 걸볼수 있었는데요. 최근 사진을 보시면 1970년대에 비초회에서 판매되던 디터람스가 디자인한 빈티지 커피 테이블을 사용하고 있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사진들을 보니 거실에 추가되는 제품들이 몇 가지 더 있었는데요. 뉴욕 현대미술관에도 소장 중이며 현재는 빈티지 제품만 구할 수 있는 1966년 아르테미드에서 판매되었던 비코 마지스트레티의 데메트리오 45 스태킹 테이블이 추가된 걸볼수 있었고, 거실 모퉁이에는 비라인의 보비 트롤리와 이사모노구치의 비트라 아카리 14A 플루어 램프도 있었습니다. 1951년부터 제작된 100가지가 넘는 아카리 제품 중 하나인데요. 이 아카리 램프는 일본어로 빛이라는 뜻으로 현재까지도 전통적인 가족 운영 회사인 오제키 공방에서 수작업으로 제작되고 있는 램프입니다. 그리고 천장에 있는 특이한 모양의 펜던트 램프는 뉴질랜드의 디자인 회사 레지던트의 시그니처 제품군 지오메트릭 패밀리 중 하나인 트리 펜던트 램프입니다. 다이닝 공간도 정말 미드센추리 보던 느낌이 잘 나는 공간이었는데요. 이 다이닝 테이블은 미드센추리 디자인의 아이콘 놀사의 에로사리넨 테이블입니다. 이 테이블에 같이 매치되어 있는 4개의 의자는 독특한 디자인으로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팬톤 체어입니다. 1967년에 베르너 팬톤이 디자인한 체어로 전체가 일체형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플라스틱 의자인데요. 현재까지도 꾸준한 인기를 유지하며 비트라에서 판매 중인 제품입니다. 여기에 설치된 펜던트 조명은 아르텍에서 판매 중인 J1341 펜던트 조명입니다. 1969년 건물의 빛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한 핀란드의 건축가 유아 레이비스카가 설계했습니다. 그가 건축에서 쓰던 방법을 사용한 JL341 펜던트는 따뜻하고 섬세한 빛을 발산하는 미묘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침실에는 루이스 폴센의 PH5 펜던트 램프가 있었고, 작업실에는 17년도에 한정 판매되었던 PH3과 1/2-3 펜던트 엠버 버전이 있었습니다. 루이스 폴센은 간혹 한정 판매하는 제품을 출시하곤 하는데, 현재는 PH2/2 더 퀘스천 마크를 한정 판매하고 있다고 하니 루이스 폴센 조명을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침실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비초의 제품과 같이 있는 의자가 보이는데요. 프리츠한센에서 판매 중인 아르네야콥센의 세븐체어로 그중 팔걸이가 있는 모델입니다. 프리츠한센 체어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이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현대 가구 역사를 상징하는 체어로 꼽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같이 보이는 테이블 램프는 엥겔포이즈에서 판매 중인 타입 75 램프입니다. 다양한 색상 조합의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유명한 폴스미스 에디션으로 폴스미스 브랜드의 설립자이자 디자이너인 폴스미스와의 협업으로 탄생하게 된 제품인데요.
영국 최고의 산업 디자이너로 불리우는 타입 75 램프의 디자이너 케네스 그레인지와 영국 최고의 패션 디자이너로 불리우는 폴 스미스의 만남으로 만들어진 굉장히 의미 있는 제품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개성 넘치고 유니크한 오영님의 인테리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오영님의 음악이나 패션만큼 정말 독특하고 멋진 공간이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